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너무너무 길어서 자막을 달 수 없는 그 컨텐츠, 반년에 한 번 오는 신성조의 그 컨텐츠 뭡니까? 케이스 품질 비교표입니다. 해당 표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다나 인기순위 1위부터 40위권 제품을 포함시켜 두었으며, 그 얘기는 뭐다? 여러분이 널리 사용하는 케이스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신성조가 좀 추천할 만한 픽을 10개를 추가로 해서 총 50여종으로 꾸며뒀기 때문에 여러분 케이스 고르신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강판 두께라든지 기본 펜의 풍량 같은 걸 제가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겠지요.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시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달 수가 없어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앱코 베놈 케이스입니다. 요거 진짜 널리 쓰이는 케이스인데요. 가격이 다소 올랐어요. 근데 얘만 오른 게 아니라 코로나 시국 오고 난 뒤부터 대부분 케이스가 10% 정도 가격은 올랐다 생각하고 보셔야 될 거예요. 얘는 이제 저렴한 RGB 케이스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조립 난이도는 쉬운 편에 속합니다. 선정리 공간이 2cm 가까이 되거든요. 꽤 폭이 넓어요. 1. 몇 cm인데 하여튼 괜찮습니다. 기본 쿨러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30이면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원래 케이스 펜은 30에서 40 정도가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33.5면 나쁘지 않다고 얘기합시다. 아니 그냥 나쁘다 할까? 여튼 6개나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펜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개면은 여기에 들어갈 만한 사양은 대부분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315mm로 대부분의 3060은 장착이 가능하고 70이나 80부터는 제약이 걸리는 제품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 쿨러 호환 높이도 뭐 2만원, 3만원짜리 타워형 쿨러는 웬만한 건 다 들어가는데, 이제 좀 상급 타워형 쿨러는 들어가지 않는 높이, 상단 순행 장착은 불가능하고요. 평균 간판 두께는 0.6T에도 미치지 않지만 4만원 이하에서는 대부분 다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태클 걸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얘의 장점은 이 가격에 LED 펜 6개 주는 거고, 펜속 조절 기능이 일단 있어요. 3핀짜리. 거기에다 적당한 선정리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립하기 편한 편이다. 하지만 단점은 뭐 SSD 장착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펜이나 USB 케이블 같은 거 분량이 좀 잦은 편이에요. QC를 대충 하나 봐요. 그래서 총 별점은 3점을 주겠습니다. 5점 만점이기 때문에 3점만 돼도 평범한 수준은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산다 그랬을 때 제가 말리지는 않을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마이크로닉스 M60 케이스 보겠습니다. 요거는 가격은 베놈하고 거의 똑같아요. 얘도 조금 올랐죠. 근데 화이트 버전은 좀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저렴한 RGB 케이스 컨셉이고요. 조립 난이도는 베놈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얘가 선정리 공간이 조금 더 좁아요. 근데 펜의 품질이 상당히 괜찮은 펜이에요. 120mm 펜이 50cfm에 가까운 경우는 잘 없거든요. 다만 덕분에 소음도 조금 올라갑니다. 일단 풍량 괜찮은 펜 6개를 기본 제공해주기 때문에 얘는 싼 맛에 약간 사용 높은 그 컴퓨터를 맞추실 때 쓸만해요.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 길이도 이 정도 길이면은 3080에 슈프림 빼곤 다 들어가고요. 3090에도 한 3-4 제품 빼곤 다 들어가요. 꽤나 폭넓은 그래픽카드 호환성을 보여주고요. CPU 쿨러 호환 높이도 튜닝 메모리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공랭 대장급도 달립니다. 115mm라서. 왜냐면 공랭 대장캡자 167, 165거든요. 상단의 순행 달기에는 간섭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고요. 평균 간판 두께는 베놈보다도 조금 더 얇아요. 뭐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장점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6개 펜, 풍량 좋은 펜을 제공해주고, 그나마 QC를 베놈보다는 조금 잘 보는 편이고 LED 온오프 기능이 있다 정도가 장점이 되겠네요. 단점은 선정리 공간이 좁다, 펜속 조절이 불가능하다 정도 단점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평가는 단점과 장점이 상쇄가 되어서 평균 점수인 3점 정도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쓰고 싶으면 쓰도 괜찮은 케이스. 어차피 저 가격에는 별로 선택의 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은 시스펜 보겠습니다. 시스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얘는 비교적 가격이 덜 올랐습니다. 다만 덜 오른 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조립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인데 기본 펜의 성능이 뭐 베놈하고 거의 똑같고, 얘가 베놈 케이스보다 더 작아요. 앞뒤로 좁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그래픽카드 호환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건 뭐 2060 중에서도 안 들어가는 게 있을 정도로 285로 좀 좁은 편이고요. 아니지, 대부분 2060 들어간다 해야겠다. 3060 중에 안 들어가는 게 있다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CPU 쿨러 호환 높이도 다소 좀 폭넓지가 않습니다. 근데다가 평균 간판 두께가 이 셋 중에서 가장 얇은 편, 아니 이 넷 중에서 가장 얇은 편에 속합니다. 얘는 조립하다 보면 스탠드오프라고 하죠. 그 메인보드 고정하기 위한 나사 꽂는 앞나사 있죠. 고정되어 있는 거. 고놈이 헛도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가격에 6펜 마음에 들고 공간 활용이 좋음. 케이스가 작기 때문에 어디 두기에도 좋다 얘기고, 선전님 공간 충분히 넓기 때문에 조립하기 편한 것까지는 장점인데, 강판이 너무 얇고 펜 분량도 좀 잦은 편이고, 강판이 얇다 보니까 소음도 좀 심해요. 공진음이라서는 떨림음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 케이스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하 점수를 줬습니다. 2.5점요. 그 다음은 잘만 M4 케이스입니다. 요것도 요새 좀 자주 쓰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추천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케이스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베놈하고 M60이 가격이 오른 바람에 비슷해졌거든요. 얘가 전면에는 140mm 펜을 사용하는데 풍량이 꽤 높아요. 두 가지 펜을 사용하고 있는데 49CFM짜리 하나랑 한 종류랑 33.5CFM짜리 한 종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총 6개의 펜을 기본 적용해주고 전면 140mm 펜 3개 제공해주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픽카드 장착하는 폭은 대부분의 3060 정도까지 거의 장착이 되고요. 3070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사양으로 짜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그래픽카드는 꽂힐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하죠. 325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CPU 쿨러 호환성 높이는 2-3만원짜리 타워형 정도는 잘 들어가는데 또 너무 비싼 대장형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얘는 이제 순행 장착은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평균 간판 두께가 큰 장점이 됩니다. 0.6이죠. 요 넷 중에서 제일 두꺼워요. 그래서 스탠드오프가 헛도는 경우도 드물고 아무래도 공진음도 좀 적습니다. 가격 대비 간판 두꺼운 거는 진짜 괜찮은 장점이라 생각하고 전면 142펜도 장점이라 생각해요. 덕분에 좀 화려하기도 하고요. 다만 잘만 제품이라서 잘만 제품이 한번 부도날 뻔했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AS 쪽이 조금 불안하고요. 물론 뭐 케이스 AS 크게 신경 쓸 필요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전이 홀이 좀 애매한 것도 단점이고 HDD나 SSD 장착하는 부위도 조금 애매하다 정도가 단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4개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추천봉에 넣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 사셔도 괜찮은 평균 점수 이상의 케이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다크플래시 케이스 한번 봅시다. 다크플래시 DLX21 케이스인데요. 이게 예, 제가 월경이 돼서 꼭 빼지 않고 넣는 케이스죠. 가격이 한 만원 가까이 뛰긴 했는데 일단 기본 펜이 워낙 좋습니다. 140mm 펜 53CFM짜리 사용하고 있어요. 4개 기본 제공이에요. 데시벨은 좀 낮게 적혔긴 한데 얘가 펜의 품질 고르지 못해서 좀 다다다닥 소리가 자주 나는 펜이라서 소음은 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음 수치는 작은데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가끔 있어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어마어마해요. 현존하는 그래픽카드 다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400mm. 이게 슈프님이 상공평균에서 제일 긴 놈인데 걔가 32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놈이 400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쉽게 들어가요. CPU 쿨러 호환성 높이도 180mm라서 튜닝 메모리 쓰고도 농협, 어쌔신 3 이런 걸 달 수 있어요. 최고급 공랭 쿨러 달 수 있습니다. 호환성 짱짱맨이에요. 근데 다 평균 간판 두께도 0.9T. 제가 빨간색을 다 강조해놨죠. 좋은 부분이라서. 사실 10만원 이하에 1T에 가까운 놈 거의 없거든요. 얘하고 한 개인가 더 있을 거예요. 간판 두께도 정말 두꺼워서 탄탄한 케이스고요. 게다가 상단에 순행 장착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3열이나 2열이나 어떤 거든 호환성 문제없이 꽂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 진짜 많은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래픽 지지대 같은 것도 제공해주는데 이건 호환성이 좀 부리기 때문에 큰 장점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매우 두꺼운 간판하고 풍량 좋은 140mm 펜 그리고 상단 순행 호환성까지 진짜 마음에 드는 케이스입니다. 스윙도어도 제공이 되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펜 분량이 좀 잦은 편입니다. 제가 얘 기본 펜 진짜 솔직히 분량 너무 많아서 혐오할 정도거든요. 진짜 AS 자주 해요. 근데 이 가격에 그 이 정도 펜을 달아주면은 분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단점이라 보기엔 좀 애매하네요. 다소 소음이 좀 있는 편이에요. 풍량이 높으면 소음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품절이 가끔 나기도 한다. 그 정도가 단점이 되니까 사실상 단점은 펜 분량 빼고는 크게 없다는 거겠죠. 그다 보니 4.5점으로 5점 만점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제가
강력 추천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3070 이상급으로 시스템을 짠다면 이 케이스 강추드려요. 자, 그 다음은 아이구즈 해치 힉스 케이스입니다. 요 놈은 출시 이후로 가격이 거의 상승이 되지 않았어요. 딴 애들은 10% 가까이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렴한 RGB 케이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 펜의 풍량이 나름 괜찮은 펜입니다. 다소 소음도 조금 있는 편이고 기본 펜은 6개 제공해줘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꽤나 좋은 편이라서 뭐 슈프림 빼고 다 달린다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CPU 쿨러 호환성 높이는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뭐 트리니티 정도만 달 수가 있습니다. 아, 좀 높은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안 달리고요. 상단에 순행 달기도 좀 애매해요. 평균 가판 두께도 약간 얇은 편에 속해서 이것도 단점이 되겠죠. 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6개 펜을 제공해주고 화이트 제품이 블랙하고 가격이 같다. 보통 같은 경우가 잘 없어요. 화이트 도색이 좀 더 비싸기 때문이죠. 근데다 뭐 생각보다 깔끔하고 이쁩니다. 전면하고 측면이. 그 정도가 장점이 될 거고, 이거 QC를 좀 대충 하는지 도색 마감이나 아니면 스크래치 같은 게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마감 분량이 좀 작다, 선전 공간이 좀 좁아서 조립하기 불편하다, 그러니까 USB 포트가 좀 빡빡한 게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점수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케이스로 여러분 사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닉스 베이비샤크 한번 볼게요. 요 베이비샤크가 3만원 하지 않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서 생각보다 좀 팔리는 것 같긴 해요. 얘는 MATX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풀사이즈 보드는 장착이 불가능하고요. 그냥 저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립 난이도는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기본 펜이 한 개밖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풍량도 좋지 않기 때문에 쿨링은 좀 저세상 쿨링입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다소 좁은 편이고 CPU 쿨러 호환성 높이도 다소 좀 낮은 편이고 뭐 당연히 순행은 제대로 장착이 안 되고요. 평균 간판 두께도 뭐 가격을 생각하면은 테클 걸 정도 아니지만 얇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스윙도어를 2만원대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거고, 에어홀이 충분히 뚫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i5의 그래픽카드 1650 정도 달고 쓰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깔끔한 전면이 취향 저격하신 분도 좀 있을 거고요. 이 정도가 장점이고, 단점은 쿨링팬이 한 개인데다가 풍량도 낮은 쿨링팬을 제공한다. 힌지 쪽이 좀 약해가지고 아무래도 저렴하게 스윙도어 짜다 보니까 고정 방식이 약한 것 같아요. 바꿔보면은 불량이 나는 경우 종종 있어요. QC 쪽이 아쉽다.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가격을 생각하면은 뭐 크게 제가 욕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평균 점수보다는 약간 낮은 점수 정도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커미지, 다소 생소한 브랜드의 킹덤 코디 101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3만원 채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저렴한 RGB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는 그냥 평이한 편이고 펜 스펙을 제공해주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 펜인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30CFM으로 예상이 됩니다. 펜은 6개 제공해주고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좀 아쉽지만 CPU 쿨러 호환성은 나름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상단 순행 장착 가능은 하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평균 가판 두께는 마찬가지로 얇은 편에 속합니다. 이 가격에 6펜 3만원 채하지 않는, 따지고 보면 3만원이긴 합니다. 3만원의 가격에 6펜 제공해준 건 괜찮고, 딴 애들 가격 올랐을 때 얘는 늦게 출시했기 때문에 안 오른 채로 출시가 됐습니다. 딴 애들보다 좀 싸다 정도가 강점이 되겠죠. 다만 단점은 강판도 얇고 마감이나 불량 빈도가 좀 높긴 한데 가격이 그 정도는 상쇄해준다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2.5점 정도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5천원 아끼기보다 5천원 더 주고 약간 더 나은 제품 여러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5천원의 행복. 이따가 5천원 더 주라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커미지 킹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닉스 우퍼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많이 팔리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다리 모양이 우드 재질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이라서 좀 디자인적으로 이뻐 보여요. 마찬가지로 스윙도어를 가지고 있고 아주 깔끔한 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우퍼형 케이스라는 컨셉이죠. 조립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편인데요. 일단 기본 펜 풍량도 나쁘진 않아요. 펜을 두 개밖에 제공해주지 않고 에어홀이 크게 안 뚫렸기 때문에 쿨링은 나쁜 편에 속합니다. 펜 숫자가 적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에어홀도 별로 없고.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나름 긴 폭을 지원을 해주는데 CPU 쿨러 호환성 높이는 그냥 평이한 혹은 다소 낮은 편에 속합니다. 상단 순행 뭐 달 수 있다고 돼 있긴 한데 마땅히 달기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알 거예요. 강판 두께는 미확인이고요. 한번 확인해봤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실제로 조립은 몇 번 해봤는데 제가 바빠서 이거 있는데도 책장을 못해봤어요. 다음번에 꼭 책장에서 적어드릴게요. 일단 장점은 마찬가지로
경첩형 좌측도 스윙도어라고 하죠. 그거를 가지고 있고 특이한 디자인이라서 요거 선호하시는 분들, 깔끔한 우표형 요런 디자인 선호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겠죠. LED 전면은 오프 기능도 있기 때문에 눈이 부실 때 끄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면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다소 가격대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품질이 좋다고 하기는 애매하다는 게 단점이고요. 순행 호환성 너무 나쁘고 후면 LED 온오프가 안되기 때문에 전면 꺼봤자 눈부심은 여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땄을 때 점수는 평이한 점수 3점 정도 주겠습니다. 여러분 취향이 맞다면 사셔도 되는데 고사양으로 꾸밀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 솔직히 3060에 i5 넣어도 온도가 너무 높다 생각하거든요. 별로 추천 안 해요. 그냥 사무용도로 내장 그래픽 용도로 쓰거나 그보다 좀 더 낮은 그래픽 쓸 때나 추천할게요. i7 이런 거 꽂을 만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코 커널 강화 유리 케이스 보겠습니다. 연도 그냥 저렴한 미들타워 케이스인데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조립 난이도 쉽고 케이스 펜 기본적으로 4개 제공해주지만 전면이 막혀있고 측면만 살짝 뚫려있는 에어홀이라서 쿨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다소 좁은 편이고 CPU 쿨러 호환성 높이도 그냥 그래요. 근데 상단 순행 장착은 1열밖에 안 되니 1열은 웬만한 공랭 축구보다도 못하고 평균 가판 두께가 거의 최하급일 정도로 얇습니다. 저렴한 거 2만원에 강화유리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가 장점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하이 좀 애매해요. 저는 이거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습니다. 강판 너무 얇기 때문에 공지음도 심하고 기본적으로 희기도 자주 쉬고요. 파워 가림막 없는 것도 단점이에요. 이 선정리가 하고 난 뒤도 지저분해 보입니다. 6펜보다 좀 더 싼 티가 난다는 것도 단점이 되겠죠. 6펜도 싼 티가 엄청나는데 그것보다 더 싼 티나. 총점은 2점으로 평균보다 좀 다소 낮은 점수는 좋습니다. 아, 자 추천 안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이구즈 해치 8 인피니티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자주 추천한 제품인데 원래 가격보다 한 2-3천 오른 것 같은데 별로 안 올랐네요. 표준 ATX 미들타워 케이스고요. 탄탄한 RGB 미들타워 케이스입니다. 조립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입니다. 선정리 공간 꽤 넓고요. 선정리하기에도 펜이 편한 편에 속해요. 기본 펜의 성능은 다소 떨어지는데 그만큼 소음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기본 펜은 4개 적용해주기 때문에 뭐 쿨링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얘가 순행 달고 쓰기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380으로 현존하는 대부분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고요. CPU 쿨러 호환 높이도 180mm로 트림 메모리 사용해도 대장급 공랭 쿨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3단 순행 장착도 원래 280까지밖에 안 됐는데 360도 장착되어 요번에 개선돼서 나왔어요. 근데 다 간판 두께도 평균 0.8T에 가까운 0.77T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두께가 상당하죠. 가격 대비 진짜 두꺼운 편이에요. 두꺼운 간판이 큰 장점이 되고요. 조용한 140mm 펜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 선택하면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LED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LED 색상 변경은 되지 않고요. 풍량이 좀 낮은 펜이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뭐 저소음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밋밋한 디자인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언급할게요. 여러분 한 6만원 이하에서는 얘가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사양을 짤 때 그리고 상단에 순행을 달 때는 이 케이스 강력 추천드립니다. 4.3점으로 평균 저소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구즈 해치 3입니다. 요것도 사실 큰 장점은 없는 케이스예요. 3만원 이하라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장점이긴 한데 기본 펜 3개 제공인데 뭐 펜 풍량은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괜찮고 뭐 CPU 쿨러 호환성은 좀 아쉽지만 뭐 상단 순행 간섭도 생기기 때문에 CPU 쿨러 쪽이 약간 애매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평균 간판 두 개 얇고 싼 거는 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디 뭔가 하자가 보이긴 보이죠. 저렴한 가격 장점 전면 140mm 정도가 장점이고 심플한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고르시는 분들 종종 있다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전면 펜 풍량이 구린 편이에 선전이 공간 좁고 USB 빡빡한 거 보니 아무래도 뭐 강력 추천이 약간 애매한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6,000원 7,000원 더 주고 딴 케이스 선택하는 게 좋을 거예요. C20 이런 거. 그래서 평균 점수는 평균보다 약간 낮게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데이븐 디제로 케이스 얘도 3만원 정도 하는 케이스인데요. 표준 케이스고 RGB에 라인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펜에 RGB가 아니고 중앙에 이 라인 들어가 있는 LED 바 비슷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엣지하다고 해야 되나? 나름 튜닝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 펜 풍량 나쁘지 않은 편이고 펜 4개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쿨링은 된다.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평균 수준은 되고요.
CPU 쿨러 호환 높이는 야 나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튜닝 메모리 쓰지 않는다면 공랭 대장급도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요. 상단 순행은 간섭이 있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지 않고 평균 간판 두께는 얇은 편에 속합니다. LED 변경 불가능하고 오프 기능만 가지고 있고요.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고 성전리가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다만 강판이 좀 얇고 아크릴 옆판 이건 스크래치가 좀 자주 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거고요. 후면 팬이 오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총점은 평균보다 살짝 낮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추천하긴 애매한 제품. 그 다음은 에코 G10 케이스입니다. 3만원 살짝 넘는 케이스고요. 기본 펜, 풍량, 뭐 평이한 펜입니다. 4개 제공해주고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다소 떨어지고 CPU 호환성도 그냥 그래요. 전면 2열되고 상단은 안되고요. 강판 두께가 거의 최악일 정도로 얇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고 나머지는 다 단점이라고 봐요. 같은 가격에 좀 더 괜찮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판이 너무 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비추천 제품이라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닉스 GM1 트랜스폼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소 가격이 높아요. 아까 봤던 해치8보다도 살짝 더 높은 케이스예요. 근데 그 대신 좀 옵션이 존재를 해요. 일단 기본 풍량이 괜찮은 편이고 다소 소음은 있습니다. 풍량이 좀 많이 괜찮은 편이지. 45에서 55면 펜 4개 제공해주고요. 화이트고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어우 호환폭 좋아요. 웬만한 거 다 들어가요. CPU 쿨러 공랭 쓸 때는 약간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단에 순행 장착이 간섭 없이 장착되기 때문에 280, 240 상단 순행 달아쓰기 정말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평균 간판 두께도 0.7T에 가까울 정도로 준수한 편에 속하고요. 분리형 전면 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면을 깎으면 가릴 수도 있고 빼고 메쉬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딩형 옆면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보통 나사 구멍 유리에 딱 뚫어놓고 이렇게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들은 유리가 쉽게 깨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택배 배송할 때 불안정한 편인데 슬라이딩 도어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파손이 덜 일어납니다. 이렇게 쓱 밀어서 놓고 뒤에 나사 두 개 조이는 방식이거든요. 그것도 나름 장점이에요. 그리고 조립도 쉬운 편이고요. 팬 소음이 다소 있는 거는 단점이 될 수 있겠고 풍량이 높으면 어쩔 수 없죠. 일부 포트가 좀 빡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상당히 괜찮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4점으로 추천하는 케이스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에코 P1000 요거 요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케이스입니다. 에코도 사실 가격이 높아지면 품질이 나름 괜찮아져요. 얘가 고 이제 넘어가는 고 라인업이라 보면 돼요. 6만원 정도의 케이스고 풍량이 나쁘지 않은 팬이 들어가 있습니다. 팬 4개가 들어가 있고 소음은 아직 미확이네요. CPU 쿨러라든지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넉넉합니다. 웬만한 거 다 되고요. 상단에 순행을 달 수는 있지만 간섭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평균 간판 두께도 에코치고 두꺼워요. 0.7T예요 지금 6만원 정도에 0.7T는 몇 놈 없거든요. 3개인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 가격에 전면에 C타입 USB를 제공해줘요. 그게 또 큰 장점이 되겠죠. 거기다가 스윙더에 손잡이까지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전면 펜이 나름 조용한 펜에 속합니다. 후면 펜은 소음이 좀 있어요. 소음이 좀 있고 RGB가 없는데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RGB 없는 거 선호하시는 분 분명히 일부 있거든요. 근데 요새 트렌드는 대부분 RGB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단점 쪽에 적어뒀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천할 만한 케이스로 4점 줄 거고요. 에코 제품 중에서 몇 안 되는 4점을 받은 케이스니까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RGB 없는 케이스를 원하신다면요. 그 다음은 에코 TA 케이스입니다. 요거 3만원 정도의 케이스고 저렴한 RGB 컨셉의 케이스입니다. 전면 패턴이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기본 펜 성능은 그냥 그래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도 별로고요. CPU 쿨러 호환성 높이도 그냥 그래요. 상단에 2열 못 답니다. 전면에 밖에 못 달고요. 그러니까 쿨러 호환성이 안 좋다는 거죠. 평균 간판 두께도 매우 얇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독특한 전면 패턴이랑 저렴함 빼고는 장점이 없는 케이스로 보면 되겠네요. 비슷한 가격에 나은 제품이 좀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G10이랑 케이스 품질은 거의 같습니다. 점수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합니다. P1000보다 이거 보니까 너무 박하게 점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돈 3만원으로 이런 격차를 벌릴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진짜 돈 조금만 투자해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두 개 딱 보니까 알겠죠. 케이스는 여러분의 예산에 5% 정도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 5만원 되는 케이스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100만원짜리 쓰시면. 자 그 다음은 이제 잘만 Z3 아이스버그 케이스입니다. 잘만 치고 좀 준수하게 만들었어요. 5만원 정도 하는 케이스인데 탄탄한 미들타워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조립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요.
얘도 전면에 라인이 지금 좀 이쁘게 빠졌어요. 기본 펜 성능 나쁘지 않은 편인데 4개 제공해줘요. 소음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이 정도면 좋은 편에 속하죠. 315면은 한 3분의 2 정도의 3080이 장착이 됩니다. 안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CPU 쿨러 호환성도 뭐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나쁘다 그렇게도 좀 그렇고 뭐 중간 정도에 들어간다 보면 되겠네요. 상단에 280까지 장착이 되는데 240, 280 간섭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략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수준의 그냥 타워형 중급 쿨러 다시는 게 무난할 거예요. CR2000 같은 거. 평균 간판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0.74T예요. 0.77 넘어가죠. 두터운 샤시가 큰 장점이 되고 깔끔한 전면 독특한 디자인도 장점이 되고요. 후면 3핀으로 되어 있어요. 펜이. 그래서 펜속 조절됩니다. 후면만. 요것도 장점이 되겠죠. 잘만 치고는 참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QC를 조금 대충하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점 주기도 좀 그렇고 4점 주기도 약간 애매해서 추천할 만하긴 하는데 강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3.7점 정도로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코 C마스터 케이스 보겠습니다. 요거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 이게 내가 알기로 4만 정도 하던 건데 만원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게 큰 폭으로 올라서 좀 애매한 케이스인데 저렴한 RGB 케이스 가격도 이제는 좀 애매해요. 펜 스펙은 잘 모르겠는데 140mm 펜 3개하고 120mm 펜 3개를 제공해줍니다. 일단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괜찮은 편이고 CPU 쿨러 호환성은 그냥 그렇습니다. 상단 순행달기에 뭐 적합한 케이스는 아니고 펭균 0.64T이기 때문에 강판이 얇은 편은 아니에요. DC타입의 펜컨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펜속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DC타입이라고 했잖아요. 볼티지로 펜속 조절이 된다는 거죠. 140mm 펜 전면에 3개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튜닝적인 요소는 좀 있는 편이고 6펜 제공은 나름 장점이긴 하겠지. 펜속 조절 시 LED 광량이 약해져요. 이게 DC 타입이라서 그래요. DC 타입은 PWM하고 다르게 펜속을 낮추면은 LED 밝기가 좀 약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또 LED 끄면 펜도 같이 꺼져요. 쉽게 말해 컨트롤러 품질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DC 타입이라는 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격 생각하고 이런 단점 생각하면은 점수를 높게 주기 애매해서 평균 점수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C마스터 케이스 별로 추천 안 해요. 그 다음은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가성비 케이스 보겠습니다. 2만원도 안하는 16,000짜리 케이스입니다. 뭘 바래요? 바라면 안됩니다. 사무용 초저렴 케이스고 80mm 펜 한개 들어가 있어요. 풍량 표기도 안되는데 똥망인건 뻔하고요. 그래픽카드 장착끼리 뭐 이런거 신경쓰면 안되겠죠. 뭐 여기엔 뭐 그래픽카드 장착하시면 안될 케이스에요. 이건 거의 달아도 진짜 뭐 내장 그래픽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거 다야 되고 평균 간판 두께 엄청 얇고요. 그냥 초저렴하다는 게 장점이고 CD롬 장착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병은 장점 없어요. 상단 파워 방식인 것도 별로고 얇은 간판 다수 구인 쿨링 뭐 그런 게 다 포함됐기 때문에 점수는 1.5점으로 거의 최하점 좋습니다.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아수라 케이스 한번 볼게요. 에코 아수라 케이스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는데 요새는 진짜 한물 갔죠. CD롬 굳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이거 굳이 살 필요 있나? 라는 생각 들 정도로 별로입니다. 35,000원 케이스가 꾸준히 올라서 지금 5만원에 넘었어요.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은 괜찮은 편인데 CPU 쿨러 장착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간판 두께는 그냥 평균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5만원대 가격 생각하면 요새 애들에 비해서는 좀 얇은 편에 속하겠죠. 펜콘 제공하기 때문에 저섬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기본 펜 성능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걸 또 저섬으로 쓰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쿨링이 다소 떨어집니다. CD롬 장착이 장점이고 선전이 혹 불편하고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녀석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지금에는 이제 추천하기 좀 그래요. 이게 16년도에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5년 됐으니까 시대에 좀 뒤떨어졌어요. 하여튼 별로 추천 안 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 AL700 케이스입니다. 에코 치고 좀 고급형이고 좀 비싼 케이스예요. 13만원이에요. 빅타워 케이스고 확장 중시형 RGB 케이스입니다. 저소음 펜 3개랑 루나 펜 1개 들어가 있어서 총 4개의 펜이 들어가 있고요. 후면에 루나 펜 LED가 좀 이쁜 펜에 속합니다. CPU 쿨러나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고 상단 순행 간섭 없이 360, 240 라디가 장착이 됩니다. 강판 두께도 평균 0.7T 이상으로 두꺼운 편에 속해요. 물론 가격대가 10만원 넘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는 제공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RGB 컨트롤러 제공하기 때문에 RGB 색상 변경이 가능하고요. 선정리 커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선정리할 때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4개 장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요새 하드디스크 2개 이상 다는 거, 3개 이상 다는 케이스 잘 없어요. 2개까지 보통. 품질 대비 다소 높은 가격. 그러니까 에코는 보통 저렴한 이미지인데 그 저렴한 이미지를 깨고 조금 높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브는 전용 기기이기 때문에 다른 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루나 펜 써야 돼요. 그 정도가 단점이 되겠네요.
점수는 평균보다 살짝 높은 점수를 줬는데 가격 때문에 제가 4점을 주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브라보트 스텔스 EX270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오래된 베스트셀러죠. 지금 가격 조금 오르긴 했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아직 6만원 채안 하고요. 빅타워 케이스입니다. 하드디스크를 8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 기본 브라켓 4개밖에 안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개 보통 장착했습니다. 기본 펜 풍량 괜찮은 편이고요. 화이트 LED 펜이고요. 뭐 소음도 불량만 안 걸리면 그리 심하진 않은 편이에요. 펜 5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데 상단의 펜은 LED가 없습니다. 전면의 펜 LED예요. 그래픽카드 장착끼리 호환성 나쁘지 않은 편인데 320이면 뭐한 종류 빼고 다 꽂히는 편이에요. 하드디스크 앞에 장착하는 베이가 있는 거 치고는 괜찮은 편이죠. 근데다가 CPU 컬러 호환 높이도 뭐 평타 이상은 칩니다. 3단순에 장착할 때 간섭이 없습니다. 다만 선정들 좀 빡빡하게 해줘야 돼요. 전면 포트. 평균 간판 두께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에 비해서는 뭐 0.6 몇인데 그 정도면 괜찮지. 펜컨 기본 제공해주고 하드베이 많고 순행 호환성 좋은 게큰 장점이 될 거고요. 디자인이 좀 나온 지 얘도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투박해요. 근데 마감이 좀 불량이 잦아요. 그 정도만 아쉽고 펜 불량도 작긴 한데 이 가격에 뭐 너무 많은 거 바라면 안 되잖아요. 평균 점수보다는 약간 높은 점수를 제가 줬습니다. 아직도 살 만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하드디스크 많이 장착할 땐이 케이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븐 FT930 903이네요. 요것도 간간이 저렴한 케이스인데 다소 가격이 올랐네요. 한 3천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원래 3만 원 후반대였는데 3만 8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54CFM에 30dB 소음 좀 있어요. 실제로 조립해보면 소음 좀 있는데 풍량은 괜찮습니다. 펜 기본적으로 4개 제공해주고요.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 정말 괜찮고 쿨러 호환성은 그냥 그렇습니다. 상단 순행 달기에는 간섭이 좀 있는 편이고 간판 두께는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풍량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좀 좁고 풍량이 좋으면 쿨링이 괜찮거든요. 여러분이 한 중고 사양으로 저렴하게 짤때 괜찮은 편에 속하고 선전이공간에 넣기 때문에 선전하기 좀 편한 편입니다. 하드디스크는 3개까지 장착되기 때문에 보통 2개까지 장착이라서 그런 애들보다는 약간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하드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것들은 3개를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2개밖에 장착을 못해요. 그리고 펜 소음이 좀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마감 불량도 가격 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QC를 좀 대충해서 있는 편입니다. 예, 점수는 너무 높게 줄 수는 없고 평균 점수 정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안리 랑쿨 케이스입니다. 랑쿨 2. 요것도 물어보신 분 정말 많은데 이거 진짜 괜찮은 케이스예요. 일단 조립 난이도가 매우 낮은 펜이에요. 진짜 쉽게 조립할 수 있어요. 기본 펜을 3개 제공해주는데 펜 풍량이 괜찮아요. 거의 50CFM입니다. 그래서 3핀이기 때문에 이거 속도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그래픽 카드 이제 장착 길이도 아주 폭넓고 CPU 쿨러 장착 길이도 폭넓습니다. 공랭으로 짜면은 진짜 괜찮아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상단에 순행 달려고 하면은 간섭이 자주 생겨가지고 순행 달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펜 달고 공랭으로 짜기 진짜 괜찮습니다. 펭귄 1T의 간판 두께 10만원대 초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두꺼운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좌우 다 스윈도어라서 뭐 선정리하거나 이럴 때좀 편한 편에 속해요. 그리고 펜 전용 브라켓을 제공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120mm라고 140mm라고 공용 브라켓 쓰시면은 이 140mm를 하더라도 일부가 가려가지고 최대 풍량만큼 다못 쓰거든요. 근데 얘는 브라켓을 따로 제공해줘요. 선정리 커버 제공해주기 때문에 선정리하기 편하다는 것도 아까 장점이라고 그랬죠. 약간 가격이 있는 게 단점이고 옵션이 많은데 다 이제 추가금 주고 사야 된다. 그것도 좀 단점이 될수 있고 상단 순회 호환성도 좀 아쉽고 후면펜 없는 것도 좀 아쉽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남의 장점이 너무 강해서 저는 평균 점수보다 꽤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추천할 만한 케이스예요. 4.3점 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5점 만점에 4.3점이 어마어마한 거지. 자, 그 다음은 대안 케이스 미11 케이스입니다. 미 시리즈 정말 많이 내놓는데 대안 케이스에서 요거는 이제 4만원 채 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저렴한 RGB 컨셉의 케이스고 기본 펜 풍량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소음은 25dB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픽카드 장착끼리 호환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CPU 호환성은 그냥 그래요. 상단 순행 달기 얘도 간섭이 좀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되진 않고 평균 간판 두께는 조금 얇은 편에 속합니다. LED 온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LED 온오프 기능이 있는 건 아주 큰 장점에 속해요. 6개 LED 펜 제공해주고 깔끔한 전면 라운딩 메쉬라서 여러분이 깔끔한 거 원하시면은 생각보다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 수는 있어요. 단점은 다소 얇은 강판, 선전용 홀 위치가 애매한 것 정도가 단점이 되겠네요. 가격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고 싶다 그랬을 때 말리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이건 강력 추천이 좀 애매하긴 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구즈 벤티 C20 보겠습니다. 요거 좀 괜찮아요. 일단 아까 1, 2, 3이 있죠. 걔하고 비슷한 가격인데 1, 2, 3이 뭔지 기억납니까? 6펜,
베놈, 거기다 M60 정도겠죠? 걔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 펜 4개 제공하고, 걔네들 아까 6개 던데요. 2개 부족한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일단 좀더 들어보라고. 4개 제공해요. 예, 쿨링은 걔네들보다 약간 떨어져요. 심하진 않은데,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가 320mm라서 대부분 그래픽카드 장착이 가능하고요. CPU 쿨러 화선 높이는 그냥 평이한 편입니다. 3단 수냉 장착에 간섭이 없어요. 지금 4만원 안 하는 케이스인데 3단 수냉 장착 간섭 안 넣는 케이스 이거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요새 2열짜리 막그 EMTEC 저렴한 수냉 쿨러 아니면 뭐 다크플래시 저렴한 수냉 쿨러 쓰시는 분들 많잖아. 그 쏘쿨 이런 거 그런 거 쓰신 분들 많은데 이게 튜닝램 써도 간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수냉 달고 쓰기에는 베스트라는 거예요. 6펜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상단에 수냉 달 거면은 위에 펜두개 빼야 되잖아요. 얘는 이제 그러니까 저렴한 맛에 상단 수냉 달고 쓸때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아까 걔네들은 간판 두께 전부 다 0.5 몇이었잖아. 얘는 0.6T가 넘어요. 그 간판이 4만 이하에서는 거의 최고로 두껍습니다. 이 가격에 280 라디 간섭이 없는 게 어마어마한 장점이라서 조립하기도 편하고 여러분이 좀 고사양으로 싼 케이스 원한다. 그럴 때 짜기에 괜찮아요. 수냉 쿨러 달 때만요. 공랭으로 쓸 때는 별로 추천 안 할게요. LED 없는 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단점을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잘 빠졌다 생각해요. 다만 케이스 자체는 좀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또 스윈도어라서 그것도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총점 3.5점 줬는데 스그머니 3.7점으로 올리고 싶다. 하여튼 괜찮은 케이스예요. 싼 맛에 쓰기에는 좋은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닉스 500웜. 얘는 이제 오피스용 심플하게 만든 케이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쿨링은 좀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펜 풍량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전면이 에어홀이 좀 작아요. 그래서 펜 풍량 좋은 게 박혀 있어도 생각보다 쿨링이 좋진 않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전면 디자인 진짜 잘 빠졌어요. 그래픽카드 호환 길이가 좀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의미가 없죠. 이 고사양 짝이 좀 애매하거든요. CPU 쿨러 호환 높이는 그냥 그래요. 근데 이 정도면은 트리니티 정도는 달리니까 여러분이 사무용으로 트리니티 뭐 바꿔 쓰면 참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평균 간판 두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은 0.6T라는 건 괜찮은 편이고요. 독특한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고 선정리하기도 좀 편하니까 여러분 오피스 시스템으로 이쁘게 짜고 싶은 분들은 좀 말리진 않겠습니다. 어중간한 쿨링이 아쉽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로는 강추하진 않고요. 선정리 홀이 넓긴 한데 위치가 좀 아쉽긴 해요. 조립해보면 뭔 얘기인지 알까요? 깔끔하게 조립하기에는 조금 멀더라고요. 어쨌든 평균 점수 정도는 줄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잘만 S2 케이스 보겠습니다. 아크릴 케이스고요. 33,000원으로 저렴한 제품입니다. 네, 요놈의 기본 펜이 3개인데 실제 조립해보면 케이스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공진음이 좀 심합니다. 보시다시피 소음이 낮게 적혀있어도 사용해보시면 생각보다 시끄러운데 느낌이 좀들 겁니다. 케이스 많이 가볍거든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 호환성은 좋은 편이고 CPU 쿨러 호환성은 나쁜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수냉을 달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균 간판 두께는 각이 각이다 보니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이한 수준. 여러분 뭐 0.01이 얼마 차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0.04면은 나름 조금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요 스탠드오프 들을 때한 바퀴 차이 나거든. 그걸로 이제 스탠드오프가 헛돋냐 안 돋냐 차이예요. 아크릴 측면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집에 그 어린이가 있거나 아니면 애완동물이 있을 때그 유리가 안 깨진다는 거 나름 장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가격 대비 간판 두께가 제가 장점을 적어놨는데 아까 3만원 초중반 애들 어땠어요? 0.5, 4T, 5, 1T 이게 있잖아. 근데 얘는 0.6T에 그래도 가깝긴 해. 그래서 이것도 억지로 장점을 적어놨어요. 슬리브 펜 펜의 수명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 풍량 약하고 선정리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총평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커미지가 레인보우라는 또 케이스를 내놨어요. 아까 생소한 브랜드를 그랬는데 요새 좀 제품 많이 내놓더라고요. 조립하기 편합니다. 편해요. 140mm 펜 4개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전면 봤을 때 깔끔하고 이뻐요. 그래픽 카드나 CPU 쿨러 장착 호환성 괜찮은 편이에요. 상단에 수냉 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고 간판 두께는 좀 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3,000원인데 140mm 펜 4개 넣어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강판에서 돈을 아껴야지. 풍량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쿨링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호환성도 괜찮은 편이어서 공랭으로 짜실 때한 중고사양으로 짜면은 좀 괜찮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화이트가 특별히 비싸지도 않고요. 가격 대비 강판 특혜 좀 아쉬운 게 단점이고, 다소 생소한 브랜드라서 여러분 선호하지 않겠다 정도도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점수는 그냥 평이하게 3점 정도 줬습니다. 디자인이 꽂힌다면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에코 211T 로버스트입니다. 요거는 큐브형 RGB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큐브형은 높이가 상당히 짜리막하고 옆으로 빵빵하게 퍼진 대부분 케이스를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미확인 200mm 펜 스펙을 모르겠어요. 전면에 포함되어 있고요. 120mm 펜 상단에 두 개, 후면 한 개를 제공해줍니다. RGB 펜이라서 상당히 이쁘고요. 그 RGB 펜 색상 변경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픽카드 장착길이나 CPU 쿨러 장착길이는 매우 넓은 편에 속하는데, MATX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이거 뭐 공랭 대장 박아놓고 그 밑에 좀 두껍한 그래픽카드 꽂으니까 이 간섭이 생길 정도로 너무 근접하더라고. 그래서 CPU 쿨러 화학성 높이가 정말 높긴 하지만 공랭 대장 쓰기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균 가편 두께는 그냥 평이한 편이고요. LED 색상 모드 변경 온오프 되는 거는 튜닝적인 요소에서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스윙도어 방식을 책정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수냉 호환성이 다소 아쉬운 게 큰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케이스 솔직한 말로 공랭 다는 것보다 수냉 다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좀 호환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마감 및 간판 두께가 아무래도 펜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다소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나름 괜찮은 케이스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 사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건 말리지 않을 정도 돼요. 그 다음 데이븐 D1 케이스입니다. 3만원 하지 않는 저렴한 RGB 케이스고요. 만져보면 상당히 가벼운 케이스입니다. 기본 펜 폭량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4개를 제공해주고요. 그래픽카드 장착기는 평이한 수준, CPU 쿨러 호환 높이는 평균보다는 약간 나은 정도, 상당 수냉 달기에는 간섭이 좀 있는 편이고, 간판 두께는 가격 대비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상판이 좀 두꺼워가지고 상판의 펜에 공진음이 좀 덜 나는 편이고요. 아크릴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애완동물이나 어린이가 있을 때 사용하시면 괜찮은 케이스로 보입니다. 측면 아이어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좀 이쁘긴 해요. 그리고 사용할 때 편하고 안 편하고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넘어갈 거고요. 누가 보면은 이제 측면이 불편하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점에도 같이 적어뒀습니다. 아크릴 단점에 같이 적어둔 이유가 스크래치가 잘 나기 때문에 또 오래 쓰면은 이게 조금 불투명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SS 장착부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장점 단점 상세돼서 한 평균 점수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MSI 포지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주문하신 분들 좀 있는데, 얘가 12V 연동되는 놈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메인보드에 12V RGB 연동 포트가 있으면 거기 꽂아 쓰시면 펜 색깔을 연동시켜 쓸 수가 있습니다. 펜 풍량도 뭐 나쁘지 않은 펜 속하고요. 심지어 이거 펜속 조절도 되는 펜이에요. 펜은 괜찮은 거 썼다는 얘기입니다. 펜 4개 기본 제공해주고요. 전면 3개, 후면 1개입니다. 그래픽카드 장착길이 괜찮은 펜에 속하고, CPU 쿨러 호환성 높이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수냉 닿았을 때 얘는 간섭이 잘 안 생겨요. 진짜 TI 생긴 몇몇 보드 빼고는 간섭이 잘 없기 때문에 상단 수냉 장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균 간판 두께 0.6T 정도로 뜨겁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데, 5만원짜리 치고는 약간 아쉽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면 평이하다 생각해요. 여튼 기본 펜에 아주 괜찮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장점 보면은 싹 다 기본 펜이 괜찮다는 장점이에요. 레인보우 색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유저들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단색으로만 색상이 변경됩니다. 펜 풍량이 기본 펜 스펙에 비해서는 약간 아쉽다 정도가 단점 될 수 있는데, 사실 얘는 이제 3.5점 줘도 괜찮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저는 3.5점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3.3점 줄까? 5점 주기에는 어디 좀 약간 아쉬운 데가 있음. 하여튼 이 정도 평점 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안테 P101 케이스입니다. 요거 제가 자주 추천한 케이스죠. 저섬으로 사용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사일런트라는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떡하니. 얘는 좌우 전면에 기본적으로 흡음재가 발려 있습니다. 흡음재가 있기 때문에 안에 뭐 고사양으로 짜기 힘들지만 어지간한 사양을 집어넣었을 때 진짜 조용하게 쓸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도 괜찮은 편이고 CPU 쿨러 장착 호환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펜 스펙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평균 간판 두께도 매우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괜히 저소음 제품이 아니에요. 간판도 두꺼워야지 공진음을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좌우전 흡음재 사용한 게 마음에 들고, 전면 도어형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 확실한 저소음 컨셉의 케이스라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다만 다소 밋밋한 디자인과 너무 높은 사양을 넣을 수 없는 쿨링 솔루션이 약간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적당히 i5에 2060 정도 넣고 쓰실 때는 저소음으로 괜찮게 쓸만한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다만 다소 가격대는 있습니다. 3.7점 정도는 충분히 줄만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에코 AL500 케이스입니다. AL700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케이스인데 펜도 똑같은 거 쓰고 풀문 루나르라는 자체 규격 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풍량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던데 정확한 스펙은 안 적혀있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나 CPU 쿨러 호환성 높이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간판 두께도 뛰어납니다. 0.76T예요. 8만원인 거 생각하면은 뭐 엄청난 장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얘기할지 몰라요. 왜? 아까 DLX2를 봤기 때문에. 걔는 0.9T였으니까. 근데 걔는 걔가 특이한 거고 사실 8만원대에서도 0.7T가 안 된 애들이 넘치거든요. 이 정도면은 중상급의 간판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단 순행의 호환성도 별로 문제될 게 없고요. LED 온오프 기능하고 이제 모드 색상 변경 기능이 기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튜닝적 요소도 괜찮은 편입니다. 해치8이랑 샤시가 거의 똑같은데 가격 대비 이 해치8보다 한 2만원 비싸죠. 물론 뭐 RGB 펜 기능 때문에 그 정도 차이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소 예산이 부족하다면 해치8 가는 게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튜닝적 요소가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요 케이스 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점 줬어요. 에코 제품 치고 진짜 점수 잘 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고 싶다 말리지 않을게요.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에코 치고 진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커미지 킹덤 나이트라는 진짜 초초초 저렴 케이스인데 이건 뭐 장점 없어요. 싼 거 빼고 다 단점이에요. 펜 80mm짜리 하나 들어가 있고 호환성 똥망이고 간판 두께 개똥망이고 아담하고 저렴하다는 거 이 정도만 장점입니다. 선정력에도 좀 마땅치 않고 선정효 같은 거 마땅히 없어요. 싼 만큼 품질도 그립니다. 강판 있잖아요. 이렇게 검지를 꾹 누르면 휘어요. 싼 거 빼고 장점 없어요. 1.5점 줬습니다. 저는 케이스 너무 싼 거 별로 추천 안 해요. 그 다음에 3100M 브라보텍의 케이스입니다. 브라보텍은 이제 브랜드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품질의 케이스만 내놓습니다. 비타워형 케이스고 메쉬형 RGB 컨셉인데요. 기본 펜 풍량은 다소 아쉬워 보이지만 소음이 들어보면 좀 낮아요. RPM이 9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이 데시벨이 다가 아닙니다. 똑같은 소음 크기라도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니까 안 거슬리는 소음인데 얘는 별로 안 거슬려요. 그래픽카드 장착 호환성이나 CPU 쿨러 호환성 정말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상단 순행 호환성도 정말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심지어 간판 두께도 0.8T로 매우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10만원 이하에서는 DLX21 다음으로 두꺼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호환성 매우 좋고 좀 기본 펜이 조용한 편이고 LED 버튼이 있어가지고 LED 허브 있어요. 색상 변경도 자유롭게 되는 이쁜 튜닝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쿨링 다소 아쉬운 것 빼고 진짜 단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4.3점이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여러분 사고 싶다 그럴 때 절대 말리지 않을 케이스라고 생각하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브라보텍 1200M입니다 이게 3100M하고 비교하니까 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데 가격이 3만원이나 더 비싼데 3만원만큼의 장점은 없어요. 일단 조립하기에는 얘가 좀 더 쉽습니다. 진짜 선정력 허리 넓은 편이고 선정력 공간도 넓은 편이에요. 호환성도 매우 좋은 편이고 뭐 얘도 상단 순행 간섭이 없습니다. 얘는 딱 3100M의 강판을 좀 더 강화시켜둔 느낌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장점 거의 비슷하게 더 공유하는데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하드베이가 약해서 택배로 보내다 보면 하드 파손이 잦아요. 하드베이 강판 두께만 0.5T로 좀 많이 얇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이러면 막 휘어요. 그거 빼고는 진짜 단점 없는 케이스니까 이것도 10만원대 이상 케이스 보고 있어야 할 때 여러분의 추천할 만한 4점 정도 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구제 벤티 C6 C60 케이스입니다. 요것도 자주 조립하는 케이스고 제 월간 계좌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인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조립하기 편하고요. 기본 펜의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기본 펜을 6개 제공해주기 때문에 공랭으로 짜기 좋은 케이스입니다. 공랭으로 짜기에도 좋은 케이스지만 또 C20하고 마찬가지로 강판을 거의 공유하거든요. 상단에 280, 240 라디를 달았을 때 튜닝명에서도 전혀 간섭 없는 케이스입니다. 근데다가 뭐 그래픽카드 호환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평균 간판 두께도 뭐 4만원짜리 치고는 준수한 0.63T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상단 순행 간섭이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 거기다가 LED 온오프 기능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간판도 준수하고 C20이랑 거의 똑같은데 LED 필요 없는 사람은 C20 쓰면 될 것 같고요. LED 필요한 사람은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공랭으로 쓸 때는 C20보다 C60이 상단 펜 두 개를 기본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QC가 아쉽다 정도 빼고는 큰 장점이 없는 3.7점은 줄 수 있는 케이스예요.
큰 단점이 없는, 장점이 없느라. 아, 길어지니까 실수를 했어요. 지금 50분 됐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사마 시스템 T800 풍통입니다. 이것도 10만원 살짝 넘는 케이스인데요. 쿨링 중시 케이스예요. 딱 컨셉이 얘는 완벽한 쿨링이에요. 팬을 기본적으로 7개나 제공해줘요. 심지어 전부 다 풍량도 괜찮아요. 조립하기도 어렵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픽카드 호환성이나 CPU 쿨 호환성도 정말 좋은 편에 속합니다. 심지어 뭐 480 라디오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평균 간판 두께도 0.8T 정도로 두꺼운 편에 속하고요. 뭐 진짜 욕할 만한 게 별로 없는 케이스네.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단점이 있긴 있어요. 일단 순행 호환성 7개 기본 펜, 뛰어난 쿨링, 이게 다 장점인데 측면 순행 장착 시 상단 파워에 펜 하나가 가려집니다. 이게 단점이 됐을까요? 그래서 상단에 달거나 아니면은 단쪽에 달아야 돼요. 밑에 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격 대비 마감이 좀 아쉬워요. 이게 성형돼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모서 부분 좀 까칠까칠하거나 도색 마감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그 QC에 신경 써주시면은 진짜 괜찮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제가 3.5점을 줬는데 3.7점 정도로 수정해두겠습니다. 일단 쿨링은 진짜 좋은 케이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1위부터 40위까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객관적으로 좋아하는 케이스들 좀 넣어놨어요. 1위부터 44위? 뭐 이 정도까지였을까요? 그 다음은 이제 가성비는 한나라간 케이스인데 정말 좋은 케이스들만 모아놓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자, 펜텍 P600S. 제가 그렇게 목 나와 추천하고 그 매달 월간 견적이 들어가는 케이스인데요. 품절이 자주 나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기본 펜 풍량 어마어마합니다. 3개밖에 제공 안 해줘도 풍량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픽카드 호환성 쩝니다. CPU 쿨러 호환성 쩝니다. 간판 두께 쩔어요. 상단 순행 호환성 쩔어요. 저성능 고성능 양쪽 선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면 펜을 빼고 쓰면 메시가 되고 전면에 이거 이렇게 눌러가 빼는 펜을 붙이면은 전면이 막힌 타입이 되거든요. 심플하게 이쁘게. 그리고 마감이랑 그 QC가 정말 괜찮은 편이라서 불량이 잘 없습니다. 품절 잦은 게 단점이고 화이트 예전에 도장 이슈 있어가지고 화이트는 생산 중단이 되어서 블랙만 들어옵니다. 그 정도만 단점이고 진짜 단점이 거의 없거든요. 가격도 고급진 캐스치고는 23만원이니까 살만한 포지션에 속하죠. 한 300에서 400짜리 이제 본체를 짠다고 하실 때 이 케이스 강력 추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비콰이어트 퓨리 500DX 케이스입니다. 아, 퓨리가 진짜 퓨어 베이스 500DX 케이스입니다. 요게 블랙하고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인데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소음 타입의 메쉬 케이스예요. 요거 전면 이제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못생겼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고급져요. 마감이 15만원 뿐만 아니라 30만원 이하로 봤을 때 얘가 마감이 거의 베스트고요. 기본 펜 풍량도 상당한데 조용합니다. 펜도 품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다가 CPU 쿨러 호환성이랑 그래픽카드 호환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랭으로 짜서 쓰실 때 진짜 좋습니다. 여기에 비콰이어트 펜 두 개 정도 상단에 추가해서 공랭으로 공랭 대장 받고 그리고 이제 한 3070, 3080 정도 꽂아 쓰시면은 진짜 고성능인데 조용한 케이스 짜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순행 호환성은 정말 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간판 두께는 준수합니다. 30만원짜리 케이스랑 비교해도 괜찮은 마감, 깔끔한 전면 디자인이 장점이 될 거고요. 순행 호환성도 나쁜 게 단점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조성을 짤 때는 순행 안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게 큰 단점이 될 수는 없겠죠. 슬그머니 비싼 가격이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큰 단점을 찾기는 좀 어렵네요. 일단 얘도 4점 이상의 제품이라 생각해서 4.1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자주 파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메쉬2 XL입니다. 메쉬파이. 요거는 다소 가격이 높아요. 30만원 정도 합니다. 빅타워 케이스고요. 상단 순행 호환성 문제없고요. 기본 펜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풍량이 좋은데다가 소음도 낮은 편에 속해요. 블레이드 품질 그만큼 일정하다는 거죠. 고급 펜을 써요. 2만 몇천짜리. 그래픽카드나 아니면 뭐 CPU 쿨러나 뭐 모든 거 장착할 때 호환성 문제가 없을 거고요. 간판 두께도 두꺼운 펜에 속합니다. 1T까지는 안 돼도 0.84T면 두꺼운 펜에 속하는 거예요. 하드베이가 기본적으로 6개가 장착이 가능하고 18개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고급진 마감. 뭐 하나 빠지면 없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단점은 얘가 기본적인 주는 허브가 4핀은 3개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양쪽을 다 쓸 수 없는 허브입니다. 그 허브 품질이 조금 아쉽다 정도가 단점이 되는데 그것 빼곤 다 장점이니까 진짜 강추하는 케이스입니다. 비싼 만큼 돈값을 하는 케이스. 평균 점수는 4.5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쿨러마스터 H500입니다. 얘도 다소 가격이 좀 있습니다.
네, 얘는 퓨어 베이스하고 완전 다른 컨셉이에요. 저 소음 아니에요. 소음 좀 있습니다. 소음 좀 있고, 대신 풍량이 미쳤습니다. 90CFM이에요. 전면 200mm 펜두 개를 박아놓고, 후면에 120mm 펜 하나를 제공해줍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RGB 연동이 가능하고, 후면 펜은 RGB 펜이 아니에요. CPU 쿨러 호환성도 넉넉한 편에 속하고, 그래픽카드 호환성은 미쳤습니다. 상단 순행은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달기 어렵습니다. 공랭은 짜기 좋은 케이스예요. 상단에 그 공랭 펜두개 정도 추가해서 공랭 짜시면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고요. 간판 두께 두꺼운 편이고, 압도적인 풍량으로 공랭을 짰을 때, 전체 케이스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쿨링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D15 같은 걸로 고사양으로 짤때 소음 좀 포기하고, 이쁘고 쿨링 좋은 케이스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4점으로 꽤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럼 니안니 011D 민인데요. ITX 케이스가 하나도 안 보길래 제가 슬그머니 넣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ITX 케이스가 아니고 표준 ATX도 되는데 미니 듀얼 챔버 케이스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커요, 솔직히. ITX 장착이 된다는 거지 ITX 케이스는 아니에요. 이게 듀얼 챔버라는 거는 이제 파워 장착 부분하고 보드 장착 부분하고 따로 나눠 넣어서 듀얼 방식으로 놔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풀 ATX 파워를 못 써요. 그래서 좀 작은 타입 있죠. MATX 파워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큐브형으로 생겼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 011보다는 확실히 작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고사양으로 짤수 있는 케이스. SFX 타입의 파워를 사용해야 되고요. USB-C 타입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요. 기본 펜이 없습니다. 그래서 펜값이 돈이 좀 깨져요. 듀얼 라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순행 쿨러 달려있는 3080이나 3090 거기에다가 CPU 쿨러 순행을 짜서 딱 해버리면은 완전 고성능 시스템을 짜도 온도 빵빵하게 잘 잡아줄 수 있는 미니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꺼운 강판에 괜찮은 마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기본 펜도 제공 안 하는데 다소 높은 가격. 그리고 SFX 파워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쿨마 850 파워 빼고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죠. 3080 넣고 잘 때. 하여튼 그런 정도가 단점이 되겠네요. 근데 저는 4점 정도 주고 싶어요. 막상 조립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는 제가 생방에도 자주 보여주는 안텍 토크 케이스입니다. 44만 원 정도예요. 많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 1차용 순행하고 코스로 짜면은 정말 이쁜 케이스입니다. 알루미늄 케이스이기 때문에 마감 CNC 가공을 해서 개쩔고요. 오픈형 케이스이기 때문에 쿨링이 굴릴 수가 없어요. CPU랑 그래픽카드 호환성이 CPU 쿨러랑 어마어마해요. 3열 라디 전면 상단 다 가능하고요. 평균 간판 두께가 2.1T예요. 딴 애들 1T 될까 말까 하는데 2.1T예요. 진짜 괜찮은 케이스인데 화려한 외관에 엄청난 두께 순행 호환성 다 좋지.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 자비가 없어. 하드베이는 하나밖에 없어. 이거 조립하고 나오면 택배 배송도 안 돼. 단점도 나름 어마어마해서 이거는 진짜 예산에 한도가 없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오픈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케이스 한번 사면은 좀 오래 쓰는 타입이긴 하지만 지금 이 케이스로 맞추고 왔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잘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좀 화려한 케이스 좋아하실 때 이거 사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여러분한테 케이스 50여종 품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좀 마음에 드나요? 공랭 쿨러 높이 참조하라고 밑에 표 이렇게 다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참조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픽 카드 호환 높이도 길이도 제가 일일이 다 적어뒀습니다. 이거 같이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총평가 별점에서 3점 넘어가면 사실 사도 무방한 케이스예요. 2점대는 사지 않는 거 좋고요. 1점대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점 정도 하는 애들은 강추하는 케이스예요. DLX21 강추, 인피니티 H8 강추, 마이크로닉스 GM1 강추, 에코 P1000 강추. 아, 잘만 조금 아쉽네. 쭉쭉쭉 넘어가면 리안니 랑쿨 2 메시도 강추. 그리고 어디 보자. 에코 AL500도 강추. 그리고 3100M 초초 강추, 1200M도 강추. 아우, PUBX 초초초초초 강추, 500DX 강추. 그리고
메시파이 2 XL도 강강추. 요거 두 제품 나머지 H500이나 리안니 011 미니도 추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이씨, 그냥 추천한 거 보니까 다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은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비싸고 안 좋은 것만 있을 뿐이에요. 다 돈은 돈값어치가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비싸고 안 좋은 것만 피하면 되고, 싸고 좋은 건 없으니까 예산 좀 빡빡하시면 3만, 그 3점 쫓는 거 고르시면 될것 같고, 예산 조금만 여유 있으셔도 제가 4점 주는 케이스들이 5만원 후반부터 시작하거든요. 요런 애들 골라주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3점대 후반 줬는 케이스, 뭐 C20 이런 거, 그런 거 쓰시면은 여러분이 그 빡빡한 예산에 그나마 좀 좋은 품질의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도움드리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힘들었어요. 눌러줘. 뭐? 구독, 좋아요. 빠이빠이.